TV. 자, 계속해서 NAL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뭐, 사실 네. 이러다 LOL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뭐 난타전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좀 이 천천히 눈덩이를 굴리는 이런 싸움들도 나와야 되는데, 팀 리퀴드가 그 눈덩이를 잘 굴려내면서 승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팀 A 선수의 조합이 초반에 라인전 주도권을 잡아갔어야 되는데, 그 라인전 주도권마저도 팀 리퀴드 선수를 가져갔었고, 가장 컸던 건 역시 몰래바론. 그게 가장 컸죠. 네. 그로 인해서 팀 리퀴드 선수의 승리를 가져갔고요. 그 상대편이 용을 챙기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노린, 몰래바론이라고 보다는 약간 좀 깜짝바론.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인데, 저조간에 팀 리퀴드가 승리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중위권 싸움, 이제 상위권 싸움. 계속해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디그니타스와 CLG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9승 7패의 디그니타스 그리고 11승 5패의 CLG가 격돌합니다. 그렇죠. 일단 디그니타스 저번 주 경기에서 TSM 선수들에게 조금 뼈아픈 패배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강팀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헬리오스 선수도 지금 어느 정도 팀에 적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헬리오스 선수가 과연 얼마만큼 경기에 적응했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CLG 선수들은 저번에 이제 4연패라는 조금 안 좋은 경기를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연승을 하는 구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더블리프트, 엑스미디, 자이언스파이터 선수가 최근에 솔로랭크에서도 같이 플레이하면서 좋은 경기력, 좋은 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3명의 선수가 굉장히 기대가 되죠. 확실히 이제 같이 연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팀워크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는 농구 말고 네. 에로에 같이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더 팀워크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CLG 어느 정도 회복도 됐던 것 같고요. 네, 이제 현지 쪽에서는 잠시 이제 CLG에 대한 정보가 나왔는데 4승, 4연승제라고 합니다. 네, 연패 후에 확실히 들어서 달리고 있죠. 그렇죠. 이제 뭔가 새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CLG, 팀 리퀴드가 앞서나간 이 시점에서 같이 따라 나가야 되겠죠.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사실 디그니타스는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 이제 잔여 경기를 계속해서 치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오게 될지 일단 뱀픽 준비됐습니다. 뱀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럼블과 라이즈를 서로 배들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럼블과 라이즈 탑 쪽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기 쉽고 또 한타 때도 파괴력을 보여주는 챔피언들을 양팀 모두가 배들했네요. 네. 그래서 트위스트 페이트 배냈습니다. 디그니타스 코벨터 선수가 또 솔로 랭크에서 트위스트 페이트를 많은 연습을 거쳤고 또 승률도 굉장히 준수한 편이다 보니까 팀 디그니타스 선수들이 배내라고 시작을 하고요. 네. 11을 배냈고 칼리스타 네. 호어장존 선수가 물론 칼리스타에 대한 숙련도도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부족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호어장존 선수가 가져가기보다는 나머지 챔피언을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번주에 펜타키를 만들어냈던 아리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펜타키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좋게. 네. 오, 탐켄치. 네,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디그니타스의 코치가 이제 변경이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리코 코치가 계속해서 뱀픽을 주도를 하다가 이제 이전의 컴플렉시티 그리고 코펜하겐 울브즈의 정글러였던 브로크샤드 선수가 이번에 코치로 등장을 해서 디그니타스의 뱀픽을 오도하고 있는 뱀픽을 이제 지도하고 있는데. 렉사이를 먼저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라가스도 살아있긴 합니다만은 렉사이의 유틸성을 그라가스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기동성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렉사이를 가져갔네요. 네. 최근에 야수호가 일단 별명 중에 야필패라고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 야수호는 약간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야수호를 꺼냈을 때 팀들이 조금 승리하는 경향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야수호도 충분히 꺼내볼 카드이긴 하죠. 네. 저희가 야쏘가 올라와 있습니다. 야쏘 같은 경우에는 EULCS에서도 이제 종종 나오면서 에어본 조합으로, 그러니까 뭐 올 에어본이 아니라
한주 챔피언의 에어본, 확정적인 에어본을 좀 적극적으로 네. 활용하는 구도가 나왔었는데 일단 알리스타와 이즈리얼을 픽을 했습니다. 그렇죠. 폼이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라인전에서나 후반 한타 때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알리스타를 기용했고 이즈리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문검이 그렇게 심하게 너플 받지 않은 버전이기 때문에 미드 쪽으로 기용할 것 같아요. 자, 브라움과 코그모를 픽을 했는데 코그모 같은 경우에는 미드로 갈 수도 있고 어쩌면 상대편의 이 이즈리얼의 행선지를 좀 보고 싶다라는 디기타스의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죠. 과연 CLG가 이번에 이즈리얼의 행선지를 선뜻 공개를 할지 아니면 끝까지 숨길지. 만약에 미드 이즈리얼을 생각했다라면 그냥 빠르게 마오카이를 가져가는 게 좋았을 텐데 대놓고 그냥 예 나는 미드 이즈리얼이라고 네. 예. 탑 챔피언을 숨겼죠 이렇게 되면은. 자, 덤픽 자체를 한번 꼬았습니다 이, CLG. 그렇죠. 너희 이즈리얼 카운터 치려고 마오카이 한번 가져가봐. 우리 피즈로 맞상대 할 거야 라는 생각인 것 같고 팀 디그니타스 선수들은 지금 미드 쪽에 코그모를 기용할지 아니면 원딜 쪽 코어장전 선수가 코그모를 사용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브라운과의 시너지 효과도 코그모가 괜찮은 편이고요. 팀 켄치 일단 뭐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올려놓고 있어요. 네. 선수들은 괜히 풀렸거든요 글로벌 벤이. 네. 그러니까 이제 눌러놓는 거예요. 네. 로큰 샤드 코치가 계속 여기 돌아다니면서 덤픽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무난한 오. 거는 아지르도 살아있긴 합니다만 쉔과 룰루? 룰루 쉔이면은 원딜 코그모겠죠 이렇게 되면 미드 룰루의 탑 쉔. 근데 룰루가 지금 스펠을 강타를 뭐 저 이제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네. 변경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코그모 원딜까지 선택을 하면서 디그니타스 뱀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 팀 디그니타스 선수의 조합을 말씀을 드리면 코고모가 크지 못하면 살짝 딜로스가 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헬리오스 선수라던가 쉽터 선수가 초반에 라인전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빠른 타이밍에 바텀 쪽에 한 명으로서 코고모의 성장을 한 번 정도 돋궈주는 게 좋아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프! 올라프 괜찮은 선택이죠? 탑 올라프죠 이러면 자이언트 그렇죠. 스파르탄 최근 이제 어제 롤챔스 경기에서도 탑 올라프를 플레이했었는데 도주기 없는 챔피언으로 하여금 굉장히 무서운 인상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올라프이기 때문에 코고모 같은 챔피언의 카운터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유치어 키고 99기 라그나로크 킨 다음에 그냥 CC기 무효 받고 돌진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이제 유블리가 있는 게 공격력을 얻는 대신에 방어력, 공격력과 이동속도를 얻는 대신에 방어력을 조금 잃는 게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막 진입하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봉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이언스파르탄. 자이언스파르탄 선수는 생각이 딱 그렇죠. 그냥 돌진. 그렇죠. 자이언스파르탄 다 와요. 일단 판단 네. 자체도 그냥 달려들어가서 무조건 코그모를 예 그냥 터트려버리겠다. 그렇죠. 어차피 전략의 핵심은 코그모거든요. 디게이터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물론 올라프가 파고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뒤에서 지켜줄 수 있는 룰루와 쉔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뒤에 있는 챔피언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디그니타스 선수들이 대처를 할지는 일단 궁금해지네요. 네. 어쩌면 간에 이 코그모가 크지 못하면 더 이상 이제 미래가 없다라는 느낌의 디그니타스 조합이거든요. 지금 쉔, 렉사이, 룰루, 코그모, 브라움이기 때문에 이 코그모가 잡혔을 때 딜을 낼 수 있을 만한 챔피언이 이제 그나마 룰루 정도인데 룰루도 사실 그렇게 이제 폭딜을 퍼붓거나 이제 전투 자체의 이 판도를 본인이 자력으로 만들기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어쨌건 초반에 이 코그모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NALCS 썸머 9주차 첫 번째 날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디그니타스가 블루, CLG가 레드예요. 물론 쉽터 선수가 후니 선수처럼 그냥 공격력 아이템만 두루 갖춘다라면은 확실히 데미지도 넣어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룰루라는 챔피언이 기본적으로 약간 팀원들을 도와주는 약간 서포팅형 챔피언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확실히 부족한 것은 생각을 해야겠죠. 자, 키키드 넘어왔고 미드에서 일단은 이즈리얼, 룽검 이즈리얼이 한번 나올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일단 양팀 조합을 본다면은 양팀 모두 다 후반에 가면 갈수록 강력한 챔피언 저 일단 시작부터 감 선수가 일방적으로 많이 맞았죠. 네. 양팀 모두 다 후반에 강력한 챔피언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은 디그니타스는 정말 딱 하나 코그모의 하드캐리 조합을 가져왔고요.
CLG 선수들은 미드 이즈리얼과 트리스타나의 하드캐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그니터스 선수들 입장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이즈리얼과 트리스타나를 과연 누가 막아줄지가 굉장히 고민거리로 작용할 것 같아요. 네. 그에 반면에 CLG 선수들은 무조건 호구무만 물면 된다는 신념 하나로 게임을 이끌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저건 이제 디그니터스 같은 경우에는 코어 장전에 무빙 한번 실수 나오는 순간 게임이 그냥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양 팀 모두 라인 수합을 하고 있고 키키드가 미드 쪽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와드를 설치하는 것을 헬리오스 선수가 봤기 때문에 딱 와드가 없어지는 타이밍에 한번 레드 버프라던가 아니면 미드 이즈리얼 쪽에 무게를 둘 수도 있겠죠. 네. 헬리오스와 감수는 계속해서 정글을 돌고 있고 양팀 정글 탑 모두 하단부에서 네. 상단부로 올라가는 정글러들을 타고 있고 키키드가 여전히 미드라인 근처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즈리얼이 1레벨과 2레벨 때 비전 이동을 배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한번 미드 쪽을 가볼까 싶었습니다만 일단은 그냥 탑 쪽으로 움직였네요. 네. 자, 하지만 디그니타스 선수 오 저 저번 걸었어요. 오 이거? 1레벨 강타예요. 강타예요. 한 번 더 저 오 네 쉽터 과감한 딜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즈리얼이 진짜적으로 지켜낼 수밖에 없죠. 네 지금 포션 먹어서 될 만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미드 주도권을 쉽터가 확실히 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즈리얼 네. 지금 미드 라인존으로 복귀한다고 쳐도 룰루는 3레벨 이즈리얼은 1레벨이거든요. 일단 시작 자체는 디그니타스가 확실히 갑니다. 네 자 거기다가 브라움으로 확실히 알리스타 못지않은 파괴력을 가진 서포터이기 때문에 멋대로 2대2 딜전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본인이 만약에 이제 제대로 커도 더 끝난 딜량을 낼 수 없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상대편의 성장을 막아내면 되는 네. 거거든요. 룰루에게 블루버프를 양도하고 있죠 지금 백사이가? 그렇죠. 이거는 확실하게 미드에서 이즈리얼의 성장을 방해하라 이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즈리얼이 숨도 못 쉬고 일단 미드 라인전에 박힐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몸에 둘러붙어있는 픽스 때문에 어디 도망치지도 못하고요. 그렇죠. 룰루는 자신에게 도와줘 픽스 쉴드 걸고 그냥 앞으로 나가면서 반짝반짝 찬 Q스킬로 딜교화만 걸어도 충분히 이득을 많이 챙길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일단 포벨터 선수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자, 렉사이 와드가 돼있고 그러가스가 위쪽 동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데 아 진동감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가스의 루트를 대충 확인을 했어요. 코어장전과 키키드가 타워 쪽으로 밀리는 동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한눈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즈리얼이 블루버프를 들고 있는 룰루를 상대로 절대로 CS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건 굉장히 좋은 플레이예요. 네. 빅스 붙여놓고 긁긴 합니다만은 레벨 차이도 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경험치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럼 저 정도면은 굉장히 중요한 편이죠. 네. 초반에 1레벨 타이밍 때 한번 크게 압박 넣은 것 빼고는 미드는 평화롭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딜교환 걸어주는데 딜교환만 신경쓰면 안되고 자신의 CS 수급도 생각을 해야겠죠 싶어. 네, 세 마리 놓쳤습니다 방금 전에. 붙이는 위니엄 웨이브가 좀 많아요. 네. 자 거기다가 지금 헬리오스 선수가 생각을 해야 되는게 렉사이라는 이제 올라프라는 챔피언은 6레벨 전에 약하지 6레벨 때 라그나로크 배우는 순간 CC기 면역이 되기 때문에 갱킹을 갔을 때도 잡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바텀 쪽에 동선을 잡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네. 헬리오스 선수가 이제 SBD 선수의 체력이 많이 빠진 걸 확인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바텀 라인 쪽 내려가고 있는데요. 타워가 있습니다. 네. 감 선수는 다시 한번 파밍에 집중해주고 있고. 지금 네 원딜 간의 CS 격차가 10개 정도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밀려오는 CS를 코고모가 잘 수급한다라면 어느정도 비슷하게 가야겠습니다만은 네. 가야겠죠. 네.
하지만 스파르탄이 천천히 천천히 파밍을 하면서 미니언 웨이브를 내려놓고 있는데 저 기한방 한 방이 좀 6레벨 먼저 찍었어요. 자이언 스파르탄 6레벨 먼저 찍고 이렇게 되면 쉔의 도발이 의미가 없어지죠? 자 일단 네, 네. 파워는 아프죠 그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라그나로크 궁극기를 사용하면 자신의 방어력도 이제 깎이기 때문에 일단 뒤쪽으로 빠지는 쉔의 모습이네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바텀 쪽에 렉스 들어갈 수 있는 거 봤거든요. 자 일단 브라운 들어갔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하지만 금쇠 들어갔는데 앞으로 점화 걸렸죠? 점화까지 떠면서 일단 거블리코드 점프가 있죠? 자 결국엔 앞으로 살아 돌아갑니다. 자 10터까지 넘어왔습니다만은 별다른 이득 챙기지 못하죠. 자 그럼 그 사이에 이즈리언은 프리파밍하고 있고 네. 엑스미디아 자이언 스파르타는 감수를 물려내고 바텀 1차 타워를 파괴합니다. 그렇죠. 룰루가 탑 쪽으로 간 것을 이즈리얼이 봤기 때문에 그냥 정조준 일격 빠르게 사용하면서 라인 클리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드 쪽에 발생되는 CS 손실도 어마어마해질 수가 있어요. 네. 확실한 킬을 위해서 디게이터스가 네, 렉사이 넘어오긴 합니다만은 자이언 스파르탄 마나도 준수하고요. 그라가스가 있습니다. 자 도끼 맞으면 슬로우 효과 봤죠? 점을 받았습니다. 자, 점멸. 엑스미디. 하지만 뒤쪽에 렉사이 있어요. 네, 한번 찍어놓고 네.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일단 헬리오스가 폭탄을 감타 넣고 네 여기까지 엑스미디오 네. 그냥 술통으로 한번 찍고 빠졌습니다. 자 보벨터 투명함조와드 설치하고 부시 아래쪽에 와드 설치한 다음에 라인 복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프터 선수가 초반에 블루버프를 챙기긴 했습니다만 그 후에 별다른 이득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자체가 디게타스가 확실히 안 좋습니다. 그에 반면에 시에즈 선수를 지금 전체적인 라이너들이 CS 수급도 잘해놨고요. 후반에 가면 갈수록 절대로 디게타스 선수를 점에 뒤쳐지지 않는 조합이기 때문에 지금 무난하게 성장한다면 시에즈 선수도 기분 나쁠 건 없죠. 네. 이즈리얼도 무난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절대는 디게타스가 분명히 준비한 카드들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카드가 애매하게 지금 한 끗씩 맞지 않으면서 CLG가 되어 일단은 지금 운영을 예, 주도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키위키드 선수가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시야 장악을 할지라도 그라가스가 아까 전부터 탑쪽 동선을 잡지 않고 미드와 바텀쪽 동선만 잡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어느 정도 무의미하고요. 네. 블루워프를 또 넘겨받아 죽기는 합니다. 슈터 블루워프 받았고 그 사이에 포벨터가 투명함조와드 제거했습니다. 일부러 CLG 선수는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쉔의 단결된 의지 변수도 충분히 있고 후반에 가면 갈수록 우리 조합이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쉔의 단결된 의지 있어요. 일단 헬리오스가 레드워프 챙겼고요. 자 엑스미드 6레벨 찍고 알리스터와 트리스타가 먼저 내려옵니다. 쉔 당연히 사용했고요. 올라프 테레포트 넘어왔어요. 올라프 라그나로크 사용하고 시시기면요 베어스트 블러드 가져왔습니다. 올라프 자 일단 엑스미디가 자 정조의 이격까지 긁히고요. 자 하지만 이제 올라프 라그나로크 끝났죠. 자 근데 엑스미디가 배치 이전별로 CC 넣어주고요. 나머지 챔피언들이 이제 딜을 넣기 시작합니다. 자 룰루가 왔습니다. 룰루가 왔는데 케이키드 맞아 죽었어요 지금. 지금부터가 앞으로를 시작했습니다. 포벨터가 네 위쪽 봐야죠. 위쪽 코어 장전 승천한 폭격으로 데미지 넣어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올라프 죽어요. 이거 지금 포벨터가 모든 걸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만한 구도인데 일단은 코어 장전에 딜이 매섰기 때문에 거리를 네. 벌립니다. 오 일단 방금 전에 확실히 디게이터스 선수들이 불리한 위치에 접은 건 맞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3대2 구도 2등을 챙겼습니다. 디게이터스 포베터가 계속해서 탑쪽 네, 미니언 웨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진행이 되었던 난전 끝에 디게이터스도 나름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여기서 헬리우스 선수가 레드버프 먹고 도망치는 구도에서 올라프에게 발목이 잡혔고요. 거기다가 아프로브 선수가 박치구수에 콤보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는 구도였는데 라그나로크 지속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엑스미드 선수가 여기서 데미지를 넣어주긴 했습니다만 불글로 어느정도 데미지를 다 막아냈었고 키위키드 선수에게 급성장을 사용해주긴 했습니다만 신비한 선수로 죽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래쪽에 포벨터와 엑스미드 선수가 어그로가 끌렸는데 코어장전이 뒤쪽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포지션을 잘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도가 나오게 된 거였죠. 네. 상대성 구도였네요. 베스트 블러드를 들어갔어요. 엑스미디가 챙기면서부터 시작된 전투이기 때문에 네. 3대3 교환이 일어났습니다만 어쨌건 불리한 상황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니타스가 침착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그렇죠. 킬 분배도 딜러진들이 이제 킬을 먹은 디니타스가 있고 이제 브라가스 탱커가 킬을 먹은 CLG도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돼요. 맞습니다. 일단 그라가스가 킬을 먹었기 때문에 렉사이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시야석을 먼저 구겠거든요. 시야 주도권이라도 잡아가면서 오브젝트 컨트롤에 힘을 실어줘야겠고 네. 디게이타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라이너들이 전반적으로 킬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부족한 CS 수급에 힘을 실어줘야겠죠. 하지만 역시 미드 이지리얼이 너무나도 무난하게 성장하고 있고 아 이거 카드 일단 10도 방금 전에 점에 빠졌거든요. 라그나로크 피고 정조들경 하지만 CN에 단결되지 하지만 여기서 갔습니다. 아 전멸 정수율은 깔끔하네요. 보벨토 AP 이지리얼이기 때문에 어떤 스킬을 써도 딜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급성장도 아직까지 1레벨이었고 쉔의 단계된 이지도 1레벨이었기 때문에 쉴드량이 그렇게 많지만 않았습니다. 그것을 포벨터 선수가 깔끔하고 침착하게 스킬샷을 제대로 적중하면서 킬을 만들어냈죠. 제대로 용까지 가져갑니다 CLG. 자 일단은 지금 코고모에게 모든 걸 몰아놓은 디그니타스 입장에서 이 포벨터의 성장이 영 달갑진 않을 텐데요. 그렇죠. 물론 룰루라는 챔피언은 그때 EU LCS에서도 보셨다시피 죽어도 후반에 정말 하드킬을 할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포벨터 선수도 큰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예 하드킬이라고 보기 좀 애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틀성을 네.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여기서 감수 죽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순간 이동으로 뒤쪽으로 빠졌네요. 파워 쪽으로 순간이동 타고 넘어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런 식으로 순간이동이 허무하게 빠지게 된다면은 좀 있다가 있을 교전에서 올라프는 순간이동이 도는 대신에 쉐는 순간이동 풀타임이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시네즈 선수를 잘 활용한다면은 충분히 많은 이득을 챙겨나갈 수가 있겠죠. 네. 거기 지금 미니언 웨이브도 또 밀리는 웨이브를 만들어놓고 집으로 견하기 때문에 아 이거 디게이터스의 감수 선수가 챔피언 CS가 지극히 좀 적어집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올라프가 치르게 양날 높이를 올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물론 자신의 탱키함은 조금 부족해지겠습니다만은 앞에서 그냥 코어 잡는 선수의 머리를 쥐고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공격적인 성향의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자이언트 파이터 그 미드라인 대치하고 있고 더블리프트 선수가 걸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블루워프가 나온 상태인데 헬리오스 선수가 들어가기에는 이 쉔 네. 선수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쉔의 단계된 의지도 없고 올라프는 순간 이동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들어가는 건 안 좋은 판단이었죠. 네. 빠지는 거 굉장히 좋았고요. 자 순간이동 넘어옵니다. 이거는 올라프 지금 넘어와서 유치어 키고 달려들고 있죠. 그렇죠. 거기다 앞으로 박치기부터 깔끔하게 들어갔고 1차 타워 없기 때문에 이거 위험합니다. 키키드 코어전전 둘 다 죽거나 아니면 한 명 정도 무조건 죽는데 키키드까지 둘 다 아, 잡아야죠. 그렇죠. 굴러들어온 토끼를 그냥 놓칠 수 없거든요.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네 뭔가 이제 두 개가 겹친 느낌인데 네, 굴러 들어온 토끼. 예. 네, 굴러 들어온 복을 잡는다라고 얘기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아, 굴러 들어온 토끼. 예. 네. 토끼가 원심 고리 진화한 것도 아니고. 예. 오늘따라 이비드 해설의 어록이 좀 하나하나 또 늘어나네요. 네. 네.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그래도 시에즈 선수들이 후반에 가면 갈수록 좋은 조합을 가져왔는데 초반에도 이득을 많이 챙긴다라면은 오! 네. 오! 포벌토! 오! 조마! 네 이거 조마들이 살짝 부족하죠? 그렇죠. 조조력 긁어놓고 빠지면 됩니다. 네. 그렇죠. 거기다가 바텀 1차 타워를 밀어놓은 시에즈이기 때문에 바텀 묘가 미드 타워를 지켜낼 수도 있고요. 네. 자 올라프 이거 도끼 맞아 네 위험해요. 그렇죠. 오지 말라고 그냥 엄포 놓은 거예요 자이언트 스팔탄. 그렇죠. 태양물건망토를 둘렀다고 할지라도 7개 양날 도끼로 어느 정도 그냥 데미지를 꽂아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도끼 맞으면 그대로 지구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죽거나요 쉔은. 에스미디 와타 제거.
버벡터가 쓸데없이 큰 지팡이까지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잠시 소환 상태인데 더블리프트는 탑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올라프를 한번 네. 선수가 노려봅니다. 올라프는 살짝 애매하죠. 이거 잘못하면 렉사이 혹은 코고모가 같이 죽을. 어, 자 이거. 어, 코고모 이거 위험하죠. 하고 찍으면 전멸 없어요. 자, 하지만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뒤쪽으로 빠지는 자이언트 스파이터. 네, 조심해야죠. 도끼 던져도 그냥 슬로우 걸면 됩니다. 어, 근데 쉔 끊겼어요. 당근의 끊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원 분배 있어서 CLG가 확실히 좋아요. 탑쪽 탑 2차 타워 밀 수 있겠죠. 자이언트 스파이터 시간만 벌면 됩니다. 일단 잡혔고 그렇죠. 탑 2차 타워 밀리죠. 바텀 1차랑 탑 2차 교환된다면 완전 이득은 CLG죠. 이거 자칫 잘못하면 탑 억제의 타워까지도 압박 넣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진격해 나갑니다 CLG. 이거 최소 2명 이상 와야 되는데 아 지금 네 바텀 1차를 포기하네요. 자 이거 트리스타라서 포탑 철거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자 일단 룰루랑 브라움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미드가 비죠. 바텀 1차를 밀지 않고 너무 대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미드. 자 이거라도 잡아야죠. 자 쉔 뒤쪽으로 텔레포트 타고 넘어왔고요. 포벤터 일단은 자 쉔 넘어왔습니다만 이즈레어도 합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에서 공격이 키면서 버티고 있고요. 쉔이 일단 상대편에 진을 테러를 좀 막아놓고 있는데요. 자 도발 들어가고 더블리프트 빙하균형 에어번 들어갔습니다. 반짝반짝 창으로 잡고 아래쪽에 코어장전이 킬을 기록했죠. 자 수통 올리기로 이동속도 느리게 만들고 포벨터 아직까지 체력색 쎄합니다. 만화도 있고요. 네 물론 방금 전 교전을 통해서 더블리프트 거기다 자연스팔탄 아프로모가 죽긴 했습니다만은 탑 2차 타워 탑 억제기 타워로 밀었기 때문에 CLG 선수들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쩌거나 뭐 줄 거 주고 이 라인을 완벽하게 밀어놨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어떤 비슷한 구도가 또 나오게 된다면 디비타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포기하고 본진 달려가야 됩니다. 아, 여기서 쉔이 동계네지 사용했는데 대규모탄으로 밀어냈고 엑스미디 선수가 폭발탄으로 토스해주니까 아프로모의 CC까지 깔끔하게 들어갔네요. 더블리프트의 초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초기 와드도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올라프에게 아 이제 코고모에게 쉴드가 들어가자마자 올라프가 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쪽 부쉬에 왠지 쉔이 있을 것 같다. 자연스파이터 선수가 과감하게 앞점프 대공사를 밀어내고 성공을 했죠. 네, 일단 첫 번째 용을 CLG가 가져간 가운데 디그니타스가 일단 용적 궁지를 점거를 했습니다. 자, 자연스파이터는 지금 린자의 신발 거기다 7회의 안나도 들고 있고 라그나로크도 2레벨이기 때문에 확실히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도끼 던져주면서 상대편의 움직임들을 바라보고 있는 자연스파이터. 자, 코고모가 아직 전멸이 없어요. 코고모 전멸 없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강타 싸움 일단 그라가서 먹었고요. 자, CLG가 챙겼습니다. 자, 아직 올라프 라그나로크 안 켰습니다. 하지만 엑스미디 체력 많이 깎였어요. 이거 뒤쪽으로 빠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복사포 계속해서 들어가는데요. 일단 엑스미디 배치기. 앞으로 박치기 문제 잘 들어갔어요. 자, 계속해서 딜 넣으면서 일단 코어 장전이. 여기서 뒤쪽에 딜러진들이 지금 더블리프트랑 포벨터가 확실히 더 좋았죠. 코어 장전 전멸이 없었습니다. 코어 장전이 편하게 예,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 잡았고 포벨터도 못 잡았습니다. 비전이드로 빠져나간 것 같죠. 브라움도 겨우겨우 살아 들어갔을 뿐 한타가 성립이 아예 안 되는데요. 그렇죠. 한타 대승했습니다. CLG 거기다가 드래곤까지 챙겼기 때문에 완벽한 이득을 챙겼죠 지금. 자 이제 미드 1차도 파괴를 했습니다 CLG. 그렇죠. 방금 전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알루미스터가 전멸 방치기 분쇄로 4인 에어본을 끼워준 것.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았었고요. 네. 앞에서 알리스타가 버텨주니까 뒤쪽에서는 트리스타나와 이즈리얼이 정말 프리딜을 넣는 구조가 나오고 됐었기 때문에 디웨이터스가 완패를 할 수밖에 없었죠. 탑 1차는 크게 부딪히다가는 일단 드래곤에게 데미지를 많이 맞은 것도 굉장히 컸고 여기서 정조준 이격도 제대로 붙였죠. 아 네, 굴부를 막아냈고요. 여기서 뒤쪽으로 빠지는데 아프로모 선수가 갑자기 네. 여기서 전멸 분쇄 4인 에어분 거기다 더블리프트가 도발 피하고 감수 선수 혼자서 뒤쪽 딜러진들을 묶어주다 보니까 아직까지 아이템이 잘 갖춰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멸할 수밖에 없었죠. 고장도 선수도 이제 혼자 딜을 넣어야 되는 입장이긴 했습니다만 탈진이 걸렸습니다. 탈진에 걸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딜을 제대로 넣지 못했고 코벨터가 블루워프를 챙긴 가운데 이제 바론이 나왔습니다. 강타를 두 개 들고 있고 트리스타나도 지금 무난하게 잘 성장을 했기 때문에 방금 전 첫 번째 경기처럼 빠른 타이밍에 바론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CLG 선수들이. 네. 자, 일단 헬리오스 진동만 보고 있죠. 했는데, 이거? 네. 아니 네. 이거는
와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네. 와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요, 헬리오스. 그렇죠. 진동감지로 체크를 했었는데 갑자기 안 움직인다. 이건 냄새가 분명히 났었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는 좀 뭔가 제니타스 선수들이 조금씩 조금씩 놓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헬리오스 선수 근처에 자신들의 팀원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 카드들이 안 맞으면서 거기서부터 흔들렸던 것들이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예, 네. 많이 아쉬워지고 있습니다, 디기타스. 그렇죠. 일단 코어전도 그래도 세요. 변덕쟁이 받고 이동속도 버프 증가 받으면 아프노라고 할지라도 금방 죽고 했죠. 여기서 일단 코어전도 전멸 빠졌습니다. 자, 예, 탱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거든요. 뒤쪽에서 이즈리얼과 트리스나 트리스나 넘어왔고, 자 헬리오스가 자, 헬리오스가 지금 또 죽었죠? 자, 그에 반면에 자연스파이터 지금 라그나로크 키고 앞에서 버텨주다 보니까 이즈리얼이 진짜 무한적으로 데미지를 다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자, 트리스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태틱 단검도 나왔고 무한히 검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참 어마어마합니다. 퀵키드, 퀵키드! 퀵키드 이거 잘못 그 저폭발 자단이 금방 터졌으면은 퀵키드 그냥 빠이빠이였습니다. 그렇죠, 아마추어 대회에서도 나왔던 게 폭발 탄환을 생각하고 자 여기서 포메트 일단 전멸 박치 전멸 점화로 죽었습니다. 추가적인 예 질기탄은 좋았습니다만은 자 미드 억지기 타워가 밀렸습니다. 감수 도발 고지스 돌아와요. 반짝반짝 창으로 슬로 넣어줬고요. 하지만 영으로 자 도발 끝에 위치 줬고요. 하지만 도발 걸렸습니다. 코그모 프리딩 자 하지만 자연스파이탄 앞으로 들어가네요. 그냥 남은 탱커진들이 아 헬리오스 넘어왔네. 헬리오스 넘어오면서 일단 숫자로 밀어붙입니다. 디기타 그렇죠. 엑스미디는 배치기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빠질 수가 있고요. 문제는 여기서 디기타스가 지금 당장 킬을 먹더라도 라인이 지금 네. 다 밀리고 있어요. 라인이 싹 다 밀렸거든요. 밀리고, 탑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디기타스 선수를 앞으로 나가면서 시야 장악도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불리한 상황이죠. 네, 불리한 상황이죠. 예. 불리한 위치는 별로 점하고 싶진 않고요. 그렇다고 바론을 가져가기도 애매한 게 딜러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섣불리 트라이하지도 못했고요.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폭트워그로 갑자기 포벨토 선수가 많이 맞았고 반짝반짝짝으로 슬로우를 받다 보니까 룰루에게 킬각을 허용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감수가 여기서 가다가 도발이 제대로 읽었죠. 반짝반짝짝으로 슬로우 넣어주고 더블리프트가 십터 선수를 노리는 로켓 점프를 사용했는데 감수 선수가 도발로 더블리프트를 묶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고모가 뒤쪽에서 생체마법 폭격으로 어느 정도 데미지를 넣어주는 데 성공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예 디기타스 CLG가 이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헬리오스까지 합류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바론 쪽에 디기타스 선수들이 시야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제 CLG 선수들의 이 바론을 좀 막고 싶다라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코고모가 지금 4킬 4어시를 기록했고 어느 정도 트리스타나의 이제 트리스타나 비슷한 구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후반에 가면 갈수록 사거리가 길어지는 트리스타나이기 때문에 코고모를 어느 정도 견제하기엔 충분하거든요. 네. 자, 여기 20초 남은 상태. 아, CLG 입장에서 지금 이스택도 먼저 쏴놨기 때문에 용이냐 바론이냐 이거 약간 틀렸는데요. 퀵퀵퀵퀵 떴고요. 분쇄까지 떴습니다. 이거 불굴로 예, 일단 성장도 일단 브라운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아래쪽에서 자연스파르탄 위치 봐야죠. 포탑이 없습니다. 라그나로크 키고 도끼 맞으면 위험해요. 코자도 그래서 이제 회복 쓰고 도망치는 모습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자, 방금 전에 이 전투에서 저 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소화사 주문에 시야가 없습니다. 시야가 없어요. 아 걸쳤습니다. 네, 아 저기 핑크 하던데 안 보이죠? 네. 부시의 재활용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발견이죠. 네. 자 더블리프트 앞점프 레드버프 들고 있거든요. 오 헬리오스 또 잡혔습니다. 헬리오스 선수가 이제 지금 5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바론까지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바론의 네.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한타가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한 번 더 낚시 플레이 하지만 살아있는 곳 서포 지금 11레벨이기 때문에 사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요. 자 근데 올라프가 뒤쪽으로 돌아가거든요. 올라프 자 정글이격 제대로 긁혔고요. 올라프 슬로우 넣어줬습니다. 더블리프트 뒤쪽에서 라인 속삭히고 아, 넣어주고요. 라그나로크는 없긴 합니다만은 아 네네네 예. 아 저게 분노의 영향을 먹었군요. 네. 도끼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압박이 됩니다.
분명히 약간 라그나로크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네요. 자, 감수성 들어갑니다. 어, 바로 먹었어요. 이거 그냥 뒤쪽으로 빠져야죠. 디그니터스 에어본 들어가고요. 하지만 코어 장전 위, 아래쪽에서 탈진 걸리고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헬리오스가 또 잡히면서 지금 벽이 하나하나 네, 무너지고 있거든요. 도끼 던지기 그대로 마무리. 거기다가 또 야속하게도 디그니터스 선수의 라인이 그렇게 좋지만 않다 보니까 싹 이제 바텀 억제 타워도 압박을 받았고 탑 라인 상황도 CLG가 확실히 좋죠. 탑 억제기 타워와 미드 억제기 타워를 방금 아까 전에 파괴를 했기 때문에 CLG 입장에서는 무혈 입성입니다. 그냥 들어가요. 그렇죠. 더블 리프트 속삭히고 그냥 몇 대 치기만 해도 금방 부서지거든요. 네. 거기다 룰루도 없기 때문에 디그니타스가 섣불리 싸움을 전투를 버릴 수도 없고요. 그대로 억제기 비가 날아갑니다. 지금 귀환 저 드래곤 3스택까지 쌓게 된다면은 정말 완벽한 일을 챙겨 나가는 거죠. CLG. 네. 사실 이렇게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은 많이 힘든 게 하나 이제 딜러 하나를 믿고 가는 조합인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디그니타스 선수들이 도전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코그모가 킬을 잘 기록하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챔피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합은 맞습니다만은 그 점을 CLG 선수를 잘 파악을 하고 픽밴 단계에서 우위를 점한 게 스노우볼링 계속해서 밀려져 나간 거죠. 네. 자 이제 용 3스택까지 무난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CLG 눈덩이를 천천히 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밀고 네.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CLG는 쉐니 탑 라인을 푸시하더라도 자연 스팔탄이 지금 공격 아이템만 거의 두루 갖췄기 때문에 쉐니 스플릿 운용도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라이너들의 레벨이 CLG 선수들이 확실히 높기 때문에 이건 디그니타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지금 티아메까지 올렸습니다. 자연 스팔탄 네. 그냥 자연스럽게 낚시 플레이하겠다는데 와드 설치하면 자연스팔턴이거든요. 헬리오스 들어가봤자 지금 솔직히 헬리오스 들어가봤자 아래쪽에서 코어 장전이 아니 더블 리프트라고 포메이션한테 묶여 있었어요. 헬리오스 지금 당장 탱커가 아니에요. 정찰자입니다. 정찰자. 네, 뭐 아이템이 갖춰진 게 아니에요. 풀템도 아니고 망령의 두건이랑 제네메스 잿불거인밖에 안 나왔는데 잿불거인이 지금 탱템에 네, 완성템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네, 그냥 체력만 높죠. 네. 자, 자연스파이탄 라그나로크 있기 때문에 시식 면역 가능하고요. 자, 아래쪽에서 포멘트 이거는... 데미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죠, 지금. 네, 그대로. 자, 출동발 경기 마무리 짓네요. 넥서스 날아가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에 CLG가 승리를 기록합니다. 후반을 바라보는 디그니타스 선수들의 조합도 맞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니시에이팅을 열어줄 수 있는 챔피언이 부실했고 거기다가 초중반에 주도권을 CLG 선수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후반에 강력한 조합을 가지고 CLG 선수들이 그냥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디그니타스도 분명히 초반에 준비해온 카드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쉽터 선수가 초반 2레벨을 먼저 찍고 점화로 딜 교환을 제대로 해놓은 이 판단도 굉장히 좋았고 선블루를 일단은 이 룰렉에 넘겨주면서 미드 쪽에 뭔가 힘을 좀 실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퍼즐 조각들이 맞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디그니타스가 엇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저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까지 만나보셨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그래비티 게이밍과 팀 임펄스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LCS 썸머 함께하고 계십니다.